국내에서 16일 0시 기준 1078명의 확진자가 발표되며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3단계로 해 상황 결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다시 국민들의 뼈를 깎는 거리 두기가 요구되는 가운데 지난 15일 눈살이 찌푸리게 하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강원대 한 스키장에서 확진자가 총 6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스키장이 공개된 사진 속에 거리 두기는커녕 빼곡하게 붙어 서 있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분노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 나오는 게 이상한 거지. 죄다 구상권 청구해라. 묘비에다가 즐기다 갑니다 쓰면 인정한다. 결국 국내 상황이 3단계로 몰리면서 여론이 날카로워지는 가운데 왜 다른 나라보다 백신이 늦냐는 비판도 더욱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전문가들은 백신이 나왔지만 올겨울 코로나 사태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미국 리처드 베서 전 질병통제 예방센터 국장대행은 화이자 백신은 매우 훌륭하지만 올겨울 우리가 경험할 궤도를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마스크를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손을 씻어야 할 필요성을 바꾸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FDA는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 백신도 효과적이라며 18일에 두 번째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백신은 마치 크리스마스 전에 찾아온 구세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백신의 대량 생산과 보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입니다. 16일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은 전 세계 15% 미만의 부유한 나라들이 백신의 5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인구 4명 중 1명은 최소 2022년까지 백신을 맞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량의 백신을 보유한 부국들도 자국민에게 백신을 다 공급하려면 아직도 최소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같은 희망찬 소리가 들려오는 사이 더 큰 신음소리가 나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미 의료 붕괴가 현실화된 병원입니다. 유럽에서는 의료체계가 붕괴되면서 17초마다 한 명꼴로 코로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환자 발생 비율이 최상위급에 속하는 루마니아 의료진들은 지칠 대로 지쳤다며 지연없는 정부의 고통스러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초기 우리의 모델과 정반대로 집단 면역을 시도하겠다고 했던 스웨덴은 완벽하게 방역에 실패하고 의료진들은 자신이 먼저 죽을 판이라며 병원을 떠나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의료 선진국이라 불렸던 나라들에게서 점점 중환자실이 가득 차고 의료인력은 점점 부족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감염자 수가 21만 5천여 명으로 14일 기준 미국 전역에 코로나 입원 환자가 11만 명이 넘으며 팬데믹 사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백신 접종이 시작해도 전 국민이 접종하여 집단 면역이 형성될 때까지 6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쏟아지는 환자들을 감당하지 못해 결국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당장 쓸 수 있는 치료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치료제만이 경증뿐만 아니라 중증 환자까지 살릴 수 있고 병실을 확보하려고 사려고 다는 의료진들도 보호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백신의 보급 전까지 의료 붕괴를 막고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이 치료제를 개발하고 현장에서 투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세트론이 개발한 항체 치료제는 아산병원에서 첫 투약을 앞두고 있고 병상 문제 해결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정부도 세트론 항체 치료제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데 이는 아직 백신이 국내에 도입되기 전에 위태로운 현재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지난 15일 기준으로 수도권은 중증 환자 입시 가능 병상이 4개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는 민간 병원 등으로 병상 추가 확보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등 역대 최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은경 방대 본부장은 지난 14일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항체 치료제가 개발 일정이 백신보다 가장 빠를 것으로 본다면서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목표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초부터 공식적으로 공급 및 처방이 가능해집니다. 서정진 센트리온 그룹 회장은 항체 치료제로 조기 치료를 할 수 있다면 국민 불안감이 사라지게 할 수 있다며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 방역 표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센트리온은 현재 미국의 두 개사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미국 제약사 일라이 릴리와 리제네론이 가장 빨리 개발하고 있지만 현재 확보한 치료제 물량이 20만 5천 도스에 불과합니다. 미국에서 현재 하루 평균 21만 5천 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상황에서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일라이 릴리 항체 치료제는 지난 10월 중증 환자에게는 효과가 없다는 것이 판명났고 결국 경증 환자에게만 처방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가 맞았다는 리제네론도 경증이나 중간 정도의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만 긴급 사용이 승인되었습니다.
즉 미국의 치료제는 물량도 부족할 것이고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치료제는 빠르게 투약해 중증으로 악화되지 않게 막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아직 임상시험 중이지만 중증 환자에게도 사망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셀트리온 치료제는 이미 10만 명분이 생산되어 있고 이를 맞으면 항체가 체내에 약 3개월간 유지되게 되며 백신 역할까지 해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겐 생명이 위험한 중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미 효능이 입증된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있습니다. 지난 9월 확진된 70대 남성 중증 환자에게 렘데시비르와 덱사메타손 등을 처방했으나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인공호흡기에 의존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어 생명이 위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료진이 녹십자에 혈장 치료제를 투여하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장 치료제를 투여하자 체온이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고 산소 요구도도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결국 20여일의 치료 끝에 최종 음성 판정을 받고 두 달여 만에 격리해서 해제되었습니다. 이후로 녹십자 혈장 치료제가 적극적으로 사용되며 치료 목적 사용 승인은 총 22건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혈장 치료제는 코로나 완치자에 혈장을 확보해야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혈장 치료제를 확보하려는 정부의 노력과 국민들의 혈장 공여가 이어지고 있어 혈장 치료제의 추가 생산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초기 경증 상태에서 중증으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셀트리온의 항체 치료제와 중증으로 왔을 때 치료할 수 있는 녹십자의 혈장 치료제를 갖춰 모든 환자들을 치료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 이 치료를 국민건강보험으로 무상치료를 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미 녹십자는 혈장 치료제를 무료로 내놓는다고 했고 셀트리온도 원가에 공급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드는 비용까지 국민건강보험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현재 무상으로 전국민 코로나 검사를 하는 것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백신을 접종했을 때 부작용 여부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 3월 백신을 맞기 전에 전국민에게 코로나 검진을 실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한국은 무상으로 전국민이 코로나 검사를 하고 무료로 제공하는 치료제로 치료받게 할 수 있는 최초의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의 70대 남성이 녹십자 혈장 치료제를 무료로 투약받고 완치되었을 때 미국의 한 70대 남성은 62일간 치료받고 폭탄 청구서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이 남성이 받은 청구액은 무려 13억 원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70대 남성은 치료 도중에 의식을 되찾자 여기서 나가야 돼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처럼 미국에서는 치료제가 나와도 엄청난 비용을 감당해야 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치료받기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너무나도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역대 최대의 감염 확산을 맞이하며 위기를 맞고 있지만 이미 위기를 넘을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쓸망이었습니다.